아니 왜냐면 이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재 30%까지 학대를 했을 때 이사까지 가야 될 정도의 상황에 벌어졌는 엄청난 결과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입시 전문가 있죠. 종로학원 한을교육 임성호 대표님과 함께 가장 요즘에 입시에 큰 변화죠. 의대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올해부터 의대, 약대, 치대, 한의대 이 지역 인재로 40%나 뽑는다. 그럼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의치한 대학 가기 좀 더 쉬워진 게 맞습니까? 일단 대한민국의 학생 분포가 서울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하고 지방권에 네. 소재하고 있는 학생을 보면은 뭐 48대 52% 정도 지방권이 조금 더 많긴 한데 사실 비슷한 거죠. 48대 52 구도가. 거의 반반이에요. 의대 같은 경우에 전국에 한 3천 명 정도를 선발을 하는데 지방에 소재하는 의대가 약 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 정확히 67%? 네. 저도 몰랐습니다. 전체 모집 단위에서 지방권 소재 의대가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학생 수는 한 50% 정도를 점유를 하고 있다. 구조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쉽죠. 여기에다가 이런 구도에서 지역 인재를 40%를 강제적으로 뽑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로 놓고 봤을 때도 일단 유리한 구도인데다가 지역 인재 네. 40% 할당이 오면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수시에 지방 의대 원서 쓰는 거는 굉장히 모험일 수도 있죠. 왜냐면 그만큼 내가 합격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수치적으로 이미 70%가 저쪽에 예, 예, 예. 이게 40%를 강제 의무로 해놓은 네. 거죠. 구도적인 측면으로 놓고 보면은 지방 학생들이 유리하다. 네.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수시에 원서 쓰기가 굉장히 겁날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정시에서는 정말 의대를 목표로 하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은 어차피 지방 의대라도 가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지금 예, 예. 늦고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재수를 해서라도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학생들이 있죠. 그럼 지방권 소재 의대는 상당수의 우수한 지방권 소재 학생들이 수시에 대거 진입을 할 수가 있죠. 과거보다 예. 더. 그러면 수능 우수한 학생들이 좀 층이 좀 넓어질 수가 있겠죠. 예. 정시에서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의 각축적인 지방권 의대에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극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 잘해서 지방권 지역인재 재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특혜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40%까지 학대라는 게 사실 갑작스럽게 40%는 아니라는 점이죠.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 이미 뽑았기 때문에 아, 예. 올해 한 10% 정도 때가 더 늘어나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작년도에는 약대까지 선발이 됐었죠. 네네. 지방권 약대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 지금 지방권에 소재하고 있는 약대들입니다. 네네. 전국 약대 중에서. 그러면 그만큼 분산이 됐으면은 지방권 의대 합격선 자체가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상식적인 예측이죠. 그런데 지방권 의대 합격선이 작년도 입시 결과는 굉장히 주요하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통합수능의 1년차 첫 적용이었기 때문에 네. 수학 점수도 좀 상대적으로 높아졌을 테고 예. 뭐 이렇게 변화가 있었었죠.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작년도의 의대 합격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왜냐면 문과에서 막 이과로 몰려오고 그렇죠. 네. 숫자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과의 내신 고득점의 분포도 지방 학생들이 네. 높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네네. 수능 점수도 낮아지지 않았다는 얘기 자체는 정시에서는 서울 수도권의 고득점 학생들이 또 상당수 내려갔었을 테고 우리가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보면 학생들의 어떤 그 한 주소지 기준이라기보다는 고등학교 기준인 거죠. 네네. 근데 지방에 있는 의대를 많이 보내는 정도의 자사고라 이런 부분들이 학생 실질적으로 보면 서울 학생들이 많은 거죠. 이게 원래 출신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보면 학교 내신 합격선이 조금 크게 낮아진 게 없다라는 점을 굉장히 주지를 해야 됩니다. 40%까지 되었지만은 내신 합격선이 굉장히 낮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맞지 않을 수가 있다.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은 생각보다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원체 적은 인원이 예, 예, 예. 전국적으로 이제 뽑는 단위이기도 하고 다만 지방권에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이게 들어가 있는데 간호학과까지는 들어가 있는 거죠. 네네. 간호학과 같은 거를 학대를 해석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방권 소재 있는 학생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간호학과까지는 가는 분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늙게 해석하면은 약학계를 막 축소하다가 간호까지 학대 해석을 해보면은 대단히 가기 쉬운 거고 보통 한 뭐 충청권, 호남권, 대구, 경북권 이게 큰 강역의 6개 근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보고 있는데 어떤 데는 전체 이과 학생 수 대비해서 한 30%까지가 그 지역에는 의약학계에는 간호학과 선발 인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뭐 한 4등급 정도만 이과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예, 예. 간호과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럼 그 동네는 이사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현재 네네. 의대나 의대나 예, 이런 예. 쪽에 합격선 라인으로 봐서 크게 낮아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사 가려면 중학교 때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네네. 않은 거죠. 인구의 이동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역 이제 40% 때문에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절로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구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어떨지 모르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합격선이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만큼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단 특징이었고 그거는 뭐 이과 쏠림도 좀 있고 여러 가지 또
수능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시에서는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금년도 지방권 의대 같은 경우에 지원하고 노려보는 학생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는 있다. 왜? 상당수 우수한 학생들이 이미 저쪽으로 쏠려져 갔기 때문에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간호대를 빼고 소위 진짜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의치안만 놓고 봤을 때는 지역에서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이 약간 유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렇죠. 합격들이 여러분 예상했던 것 같고 뭐 1.5등급에 합격했는데 2.5등급이 됐다라든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합격 구조 라인업은 벌어질 가능성이 현재로 봤을 때 없다. 숫자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왜냐면 이 학부모님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지금 이사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건데 실제로 뭐 그런 어떤 진짜 지역 이동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유리함이 지금 분석 결과로는 나타나진 않아요. 현재 30%까지 확대를 했을 때 이사까지 가야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졌는 엄청난 결과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상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마음이 또 한켠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충격적인 결과까지 나왔다 이렇게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이사나 전학을 가면은 또 학생이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거기 적응해야 되고 거기서 또 공부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6년을 그러니까. 견뎌야 되는데 6년 그러니까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참 그건 너무 지나친 모험일 수도 있겠죠. 사실은 이건 지방권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이 메시지를 주는 거죠. 수시 원서 어디에 내면 어디에 합격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정도만큼 되는 건 없죠. 그리고 서울 수도권 학생들이 이런 메시지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원서를 냈을 경우에 그리고 실제 지난해 지방 거점 국공립대 고등학교별 분포를 합격자 분포를 봤더니 거의 대부분이 지방권 소재 학생들이었습니다. 오. 지방 거점 국공립대학의 합격자 고교별 지역 특성을 놓고 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방권 소재 학생들이었다라는 것은 서울권 소재 학생들이 그만큼 원서 내기를 좀 꺼려하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님들이 40% 이러면 느낌이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방으로 뭐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하는데 어느 정도 또 안심을 또 하게 만들어 주시네요. 지방권 소재 학생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죠. 성적이 정말 1점 한 4, 5등급대로 우수한 학생들이라면 두 개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예. 지방에 있는 지역인재로도 원서를 쓸 수 있고 서울 수도권 소재 의대도 쓸 수도 있고 근데 서울권 소재 학생들은 저기 쓰기가 부담스럽고 이쪽으로 국한되게 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경쟁은 수시든 정시든지 치열할 수밖에 없고 지방은 아무래도 조금 어느 정도 내신만 갖춰 놓으면은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수능의 어떤 체제라든지 이런 데 조건이 딸려있는 부분들만 맞춰진다라고 하면 훨씬 더 높아졌다 이렇게는 일단 해석이 되죠. 지금 이런 변화도 있지만 이제 입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반도체 학과 이거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께서도 반도체 학과 입시에 또 영향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 학과가 꽤 이제 자리 잡은 데들이 있죠. 제일 좀 먼저 좀 해가지고 한 데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공학과 삼성전자라는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뭐 서강대학교 돼 있는데 고대하고 성균관대학교 반도체 학과는 의대 약대 다음 라인입니다. 자연계 중에서 그러면은 거의 반도체 학과는 저 대학의 의대 약대 그 다음 순서 정도로 봐야 되는 거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의대 약대 다음에 컴퓨터 전자 쪽 한 그 다음 정도 나요. 반도체 학과로의 분산은 사실 이미 됐었었는데 금년도에 이제 정부 발표가 있었죠. 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선호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이 지금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쪽 학과로의 어떤 그 집중 현상은 조금 더 세질 수가 있죠. 나중에는 진짜 의대만큼 거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에서 발표는 그냥 수요가 많이 필요 하니까 깔을 많이 만들고 정원을 늘려라 이 정도 지금 발표를 돼 있는 상황이죠. 제가 봤을 때는 브랜드인 부익부로 가겠죠. 브랜드 있는 대학과 어떤 대기업이 연계가 된 데에서는 더 몰릴 테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무리 정부에서 발표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없죠. 의대나 약대나 졸업을 하면은 지방이라도 가는 이유가 라이센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가는데 반도체 학과를 개설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기업이 연계가 돼서 프로그램이 좋고 브랜드 있는 쪽으로 더 몰리는 정책적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브랜드하고 대기업이 연관되지 않는 그런 대학들은 뭐 특별하게 주목받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아, 이해가 확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약대 선발을 했잖아요. 학부에서. 그러면은 그때 의대, 치대, 한의대까지 영향을 당연히 줬을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그 합격 순위가 좀 어떻게 되는지 공개 가능할까요? 약대가 이제 학부 선발로 이제 전화해야 되는 첫 해였는데 모집 규모가 1,700명이었었죠. 예, 엄청난 인원인데. 지금까지의 수시 경쟁률은 의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한 30대 1이 넘어갈 정도로 의대가 제일 높았었는데 경쟁률에 차지는 수시에서
그래서 약대가 의대를 이겼습니다. 평균 경쟁률이 40대 1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경쟁률 순위는 어쨌든 수시에서는 약대가 의대를 뒤집었다. 그럼 이게 합격 점수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은 좀 됐고 그랬었는데 또 정시 경쟁률도 보면은 네. 의대가 가장 높았죠. 전국 의대 경쟁률이 한 7대 1이었는데 약대가 10대 1을 차지했으니까 경쟁률은 수시정시로 이겼다. 입시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냉정하게 학생들이 우수하게 가는 순서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우선 의대는 그대로 1위를 유지를 한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지난해 입시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한의대 치대가 비슷했고 국수단 300점 만점으로 의대가 한 293.5 1등을 했고 2위 그룹이 한의대하고 치대 그룹이 289.9 정도 그다음에 한의대가 289.9 치대가 289.2니까 비슷하죠 한의대하고 치대는 그다음에 286점대로 약대가 놓였죠 그리고 286점대가 있고 약대가 놓였고 그다음에 이제 수의대가 한 285점대 서영고 자연계 학과의 평균이 한 282점대가 되니까 서영고의 282점대보다는 한 4점 정도 높은 한 286점대 가장 높은 그룹인 의대 293점이랑 비교해봤을 때 한 7점 정도 차이 예, 순서는 예. 의대, 그 다음에 한의대, 치대, 약대, 서영고, 자연계, 일반학과 이 순서 라인업이 지금 형성이 됐는데 당초 예상보다는 전체적인 평균 라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첫 회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덜하지 않았을까라면서 당초 예상보다는 오, 예, 예. 근데 2년차에 접어들면서는 이제 기복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패턴은 선호도는 이쪽이 높고 합격 점수는 이쪽이 좀 낮았다 상대적으로 경쟁률은 약대가 더 그렇죠. 높고 막 그랬는데 네, 네, 네. 점수는 커트라인은 이제 의대가 역시나 그리고 또 약대는 전국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정식 기준으로 보면 성균관대 약대가 물론 수시에서도 666대 1이라는 굉장히 큰 평균률을 나타냈었는데 정시에서도 점수로 놓고 보면 전국 1등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약대 입시 1700명 늘어난 거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 혹은 뭐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왜냐면 의치한 약대 정원이 어쨌거나 점점적으로 늘어난 거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점수 때도 보면은 네. 수시 전형에서 의대가 1.26등급대 그다음에 약대가 한 1.45등급대 한의대가 1.36등급대 그러니까 1등급대 거의 다 초반대가 형성이 됐으니까 뭐 큰 폭의 예, 예. 변화가 없었던 거죠. 이게 예년에 비해서도 그다음에 종합전형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 1.5등급에서 그게 한 1.8등급대 레인지가 의약과 치대 계열에서 좀 나타났기 때문에 수시에서도 그렇고 정시에서도 그렇고 1700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합격 점수가 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예상은 조금은 안 맞다. 그만큼 지금 이과 상위권 학생들의 내신이든 수능 점수든 뭐 수능 점수는 물론 통합수능에는 시스템의 변화가 있는 요인도 한몫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내신 합격선 자체가 변화가 크게 없다는 얘기 자체는 굉장히 의약학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이과 상위권 집단의 어떤 그룹핑은 굉장히 지금 콘크리트화되어 있다. 굉장히 견고하게 좀 쌓여져 있는 층이 있다. 그래서 1700명 정도 규모 와 반도체 학과 신설 이런 부분들이 합격 점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하고 지역 이제 40%가 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의 합격 점수의 영향력은 원체 밀집된 학생들이기 예, 때문에 예. 큰 영향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는 네. 다시 이거로 생각하면은 전략적인 방법을 가지고서 여기가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하는 어떤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사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부분까지 근본적으로 고민하기 좀 그렇다 싶어요. 아, 오늘 딱 그냥 정해주셨습니다. 아주 명쾌한 답을 내려주셨는데요. 특히 의대나 약대 준비하시는 학생 학부모님들께 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